뭐 남양집을 가장 선호하죠. 남양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뭐 저녁까지 햇빛이 잘 드는 집이다. 뭐 뽀송뽀송하고 좋다.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햇빛이 적게 들어오죠. 약간 고도가 이제 높아서 그리고 겨울에는 깊숙이 해가 들어옵니다. 또 고도가 좀 낮아서 해가 낮게 떠 있어서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비의 전략 효과가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뭐 머무른 시간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죠. 예, 게다가 또 이제 남양 다음으로 선호하는 집이 동양과 동남양입니다. 그래서 왜 어떤 분은 동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동쪽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의 길을 받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요. 근데 직장인들은 대부분 동양이 좋습니다. 왜 아침에 출근할 때 일찍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좋고 이제 일찍 출퇴근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.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해가 들어온다는 점이 장점이고 뭐 아무래도 남양보다는 조금 춥겠죠. 예,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오후에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바로 서양입니다. 서양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워요. 근데 또 좋은 점은 뭐 요즘은 에어컨도 있고 뭐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데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아이들이 뭐 숙제를 하거나 이런 자녀가 있는 분들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더 알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북향 얘기하잖아요. 아 북향집은 너무 춥고 싫어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집중력 향상에는 또 북향이 유리합니다.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 영구나 두뇌 활동 집중력 뭐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고 싶은데요. 근데 사실은 이 향하고 요즘은 관계가 없습니다.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태양밖에. 근데 요즘은 뭐 제습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뭐 습도 조절 모든 게 공기 순환까지 다 갖춰지죠.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.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투자하실 때 투자가 어떨 때가 좋으냐 하면요.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저점이라 사고 싶다. 알죠. 근데 내가 자금이 있어야죠. 다른 거 없습니다. 내 자금이 있을 때 내 자금에 맞춰서 뭐 욕심부려서 아파트 하고 싶지만 그만한 자금이 없잖아요. 그렇지만 최고의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곳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